네, 재난 감수성 제로인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재난 감수성을 높이면서 사후 수습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재난으로 작년과 같은 비극이 또 되풀이됐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28분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충북 청주 오송과 괴산 경북 등에서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로 무려 41분이 사망했습니다. 9분은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를 비롯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일찍이 예보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비와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명피해, 가옥파손, 농경지 침수 등 수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사전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사전 교통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안이한 대체가 불러온 인재였습니다.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4시 10분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2시간 후엔 관할 구청 등의 교통통제가 필요함을 통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사전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통산스러운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난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난 감수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재난 현장엔 대통령도 정부 여당의 대표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급거 귀국 대신 귀국을 미루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매장 방문과 명품 쇼핑 의혹만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그 상황은 크게 바꿀 수 없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마저 나왔습니다. 수백 톤 바위가 굴러 내려온 내천 산사태에 대해 평범한 산사태로 알았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포기했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응 시스템을 직접 지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 피해로 많은 국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집으로 조기 퇴근해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침수된 반 지하주택을 찾아 왜 미리 대비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낮은 재난 감수성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재난 대응을 통솔하는 대신 술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와 통제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낮은 재난 감수성이 키운 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근본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 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합니다. 사망자에 대한 수습과 장례 절차는 물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농경지 침수 현장을 확인해 보니 논, 콩, 가로쌀 등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응급 조치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논, 콩 등 논 타작물이나 가로쌀은 정부가 쌀 생산 조정을 위해 권장했던 농작물입니다. 근본 폭우로 논, 콩, 가로쌀 등이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농약 지원, 재보험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관리 지역의 지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의 지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사태와 홍수 등 추가 피해를 막는데도 한 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재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적 재난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